자, 그 다음 문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사 이름을 이름을 칸이라고 해서 칸.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전사한테 활을 쥐어준 상태에서 공격하라고 명령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칸? 칸이 뭘로 공격한다? 활로 공격합니다. 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름 개명할 수 있잖아요. 칸이라고 바꿨습니다. 칸이.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칸이가 뭘로 공격합니다? 칼로 공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그럼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void 공격.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일단 요걸 대신에 뭐 써야 돼요? dis.이름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이름 바뀐 건 잘 반영이 되는데 칼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게 무기를 낄 수 있는 여러분 슬롯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슬롯.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츠도 신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무기를 딱 장착을 시켜줬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칼이라고 해볼게요. 칼이에요, 칼. 근데 여러분 얘한테 공격시켰더니 얘가 지금 무기를 써요, 안 써요? 다시 한번 전사가 공격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무기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맞나요? 네. 무기를 써요, 안 써요? 얘가 무기를 쓰라고 했더니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무기는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무기를 출력합니다. 무기는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한테 일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작동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건 무슨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 이 무기 클래스로 만든.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어쩔 땐 활이고 어쩔 땐 칼이죠? 그러면은 void 작동. 자, 칼 작동이라 할게요. 칼 작동. 이거는 뭐예요? 칼 작동. 여러분 아무리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작동이란 게 있어 하더라도 버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기능이 있어도 여기에 버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이걸 왜 만드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여기다 뭐 만들어야 되죠? void 작동. 얘는 뭐 이게 제가 기능 구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클래스는 좀 불쌍하게도 리모컨 전용, 리모컨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버튼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욕을 써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차피 여러분 얘는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봤자 뭐에 붙여요? 오버라이드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네. 요거는 요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런 메서드는 일부러 앱스트랙트로 바꾸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아무튼 됐어요. 자,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사가 직접 하는 게 맞아요? 무기한테 하도록 위임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얘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 요거.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 칼이 작동할지 활이 작동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활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칼 작동, 활 작동 나왔는데 누가 안 나왔죠? 주어가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갑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일 시키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 사람 있죠. 뭘 시키면서 설명 안 해놓고 나중에 잘 일을 이상하게 하면은 왜 나한테 그 뭐 안 물어봤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전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누구누구가 활작동, 누구누구가 칼작동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전사객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칼, 활이 있죠. 지금 이름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얘가 갑이잖아요. 얘가 갑인데 을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일을 시킬 때 다시 한번 이게 결국 출력이 되려면은 이름이 나와야 되죠. 얘네들이 얘하면서 이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 정보를 잘 주고서 동생한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사와라고 해놓고서
동생이 메로나 사오기를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게 매개 이게 인자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최소한 하나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오버라이드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요거면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사용자 명이 들어왔죠? 사용자 명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칼, 활 됐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홍길동이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름을 전달해줘야죠. 왜 가짜 이름을 줘요? 그렇죠? 요 이름에 여러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 이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네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어쩔 때는 칸이고 어쩔 때는 그 아무튼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스는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이렇게